입소문보다 빠른 게 또 있을까요? 눈이 오고 비가 와도 퇴근 시간이면 긴 줄 늘어선다는 먹장어 연탄구이집은 직장인들의 퇴근길 명소로 소문이 자자하고요.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아 먹는 1m 왕꼬치는 보는 재미, 먹는 재미를 선사하며 흥행 돌풍 중이라는데요. 1년 365일 바글바글하다. 입소문 맛집의 영업 비밀을 VJ 카메라가 공개합니다. 오랜 불황의 덕후 떡었다. 대박 행진 이어가는 그 맛이 있다. 소문대로 대박이에요. 이거? 짱! 기다림 끝에 기막힌 맛이 나니 소문난 맛집의 맛있는 상차림이 지금 펼쳐진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몰려드는 손님들로 발 디딜 틈 없다는 이곳. 20분. 지금 30분 기다렸는데요. 꼼장어가 정말 맛있어요. 아, 대박 중에서 한번 먹기 힘들어요. 그 한 발걸음 하나라도 놓칠 소냐? 가게 나름의 특급 대우로 손님 모시기 시작되는데. 또 오신 분들 그냥 또 가시가서도 없잖아요. 기다리신 거 잡아놓는 거죠. 이어지는 쇼! 가게 막 입구에서 벌어지는 한바탕 불꽃쇼가 지루한 손님들 눈길 잡고 고소한 냄새로 입만 욕하니 한번 줄 서면 빠져나갈 수가 없다카네요. 너무 맛있어 보여요. 힘이 꿀꺽! 배가 꼬리락! 탱글탱글 꼼장어가 벌판 위에서 춤을 추는데 그 누가 그냥 지나칠 수 있으랴. 지나가다 보니까 저동으로 그냥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밖에서 보면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하시고 되게 맛있게 보시면서 들어오십니다. 가게 안에 굉장히 광고가 되더라고요. 네, 저분 들어오세요. 아유, 40분 기다렸네요. 뭐 이렇게 장 아, 이렇게 네 분 들어오세요. 어휴, 한 시간 만에 들어가네요. 오랜 기다림에도 어느 누구 하나 불평불만이 없다. 엉덩이에 붙이는 순간 마음먹은 메뉴를 줄줄이 외치는데. 꼼장어 3인분 주세요. 5인분 주세요. 아, 네. 물밀듯 밀려드는 주문의 직원들은 정체불명의 소신을 주고받고 두 개, 껍데기 두 개, 장어 하나. 뭔 소린지 아시겠어요? 에? 저희끼리 사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코하고 꼼장어는 그냥 사인을 해요. 그리고 껍데기는 이제 껍데기. 택배 기절이 잡은 손님들의 기대 한 몸에 맞는 먹장어. 연탄불로 불맛도 하고 매콤한 양념맛도 해 당당히 자태 드러내고 탐사할 틈도 없다. 각자의 방법대로 그 맛에 취해보는데 냉큼 먹고 싸서 먹고 먹고 또 먹고. 맛 좋아요? 꼼장어 살아있는 그 느낌 먹으면서 감동합니다. 네, 매콤하고요. 스트레스가 확 풀려요. 양념이 여기가 맛있어요. 이 집만의 그 특별한 양념 방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낌없는 찬사와 함께 손님들의 입맛 사로잡은 양념. 매일매일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 맛술을 넣고 잘게 갈아 섞으면서 시작된다. 제가 꼼장을 좋아해서 먹다 보니까 뭐 하나하나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행여나 참냄새 날까 식용목 초액과 참치맛도 하는 초청을 넣고 제일 중요해서는 고춧가루가 남았습니다. 주방적의 비법 고춧가루 씨를 함께 섞어주는데 이게 매콤달콤의 비결이란다. 저희 외삼촌이 직접 이렇게 담아주셨습니다. 여기에 참기름 한 방울 뚝 떨어뜨려주면 양념을 좀 되게 해야지 고기에 잘 묻혀져요. 꼼장어는 깨끗이 목욕 제기한 먹장어의 비법 양념장을 더딥힌 후 허령점정 불맛달 연탄불로 직행한다. 꼼장어는 센 불에 한 번에 확 구워야지 맛있거든요. 그래야 육즙이 살아있고요. 그 연탄이 좋은 게 불맛을 가장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일 50kg가량의 먹장어를 구워낸다는 12장의 연탄. 먹장어 맛 완성하는데 1등 공신이라 하는데요. 살짝살짝 불맛만 더하는 초벌구이가 관건이라 하네요. 귀한 양념장 아낌없이 넣고 버무려 불맛, 손맛 살린다. 처음 굴 때는 그냥 초벌 양념을 해서 굽고요. 두 번째는 양념을 발라서 재차 굽는 거죠. 양념어 한 번 더 입은 먹장어 화끈한 불맛도 하면 손님 상으로 직행할 일만 남았다. 10원이요. 예? 행여나 식을 써라 손님 상에 소돌려 끝까지 따끈따끈한 먹장어 맛 지켜주는데 가게 밖에서부터 전전긍긍하던 손님들 모습 드러낸 먹장어가 그저 반갑기만 하다. 씹으면 씹을수록 살아나는 먹장어의 쫄깃함은 술술 넘어가는 술안주로 안성받쳐 퇴근시간 폭세통의 주인공인 이유 잘 알겠어요 내가. 예? 여기 아저씨들 오늘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어?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뭐 스트레스 풀 때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집에서 소주 한 잔으로 스트레스 풀고 또 내일을 위해서 화이팅 하는 거죠. 여기 오면 또 나름대로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서 같이 더불어서 살지 않나 하는 생각 듭니다. 막 끝내줘요. 톡톡 튀는 아이디어 하나로 입소문의 주인공 됐다는 한 포장마차. 초저녁부터 긴 줄이 심상찮다. 15분 정도.